봐. 왜 날 찍냐고. 닥치는 새해에도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을 둘 다 잡는 중구 사랑방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1월 2일부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스마트 헬스 기기를 이용해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 증진실. 이용 요금은 한 달에 15,000원이고 목욕탕 이용 요금은 1회에 단돈 1,000원이라고 하니 중구 간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반드시 전화로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창피해. 도와달라고. 왜 날 찍냐고. 조합장님.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중구청 유튜브 팀인데 신문 하나 읽어주세요. 아, 예, 예. 중구에 새로운 진로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소식 알고 계시나요? 중구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4주 동안 진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을 듣고 과제도 수행하면서 공부와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뿜뿜 솟아오를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에는 자치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싶으신가요? 중구는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2024년에 신규 개설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합니다. 1월 8일부터 21일까지 댄스, 악기, 취미, 어학 등 무엇이든 좋으니 희망하는 강좌를 추천하고 커피, 디프티일 꿈도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